부모집 돌아가셔가지고 떨어져서 오래 살았어요. 남매 간에. 그러다 보니까 네, 동생은 복귀 복귀대로 나는 나대로 너무 외롭게 살았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외로움에 대한 것이 굉장히 그게 어떨 때는 굉장히 그게 좀 마음을. 그러면 뭐 여동생이랑 살고 싶다는 얘기세요? 여동생이랑 노후에 여동생이랑 살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시고? 아, 여동생이랑 같이 좀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혼자 사니까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동생이 같이 사는 걸 조금 복귀가 싫어할 복귀가 싫어해. 왜냐하면 아무래도 혼자 한 동네는 지금 같은 동네 살고는 있는데 예. 예,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제 왕래하는 게 좋지 같이 사는 건 나는 같이 살고 싶어서 솔직히 그럼 그래. 아내랑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뭐 뭔가 말을 좀 이렇게 이 나이 이 나이들이 안 하시는데 해요. 이 나이들. 저기요. 예, 예. 제가 신동선 씨. 예, 예. 말씀하세요. 아니, 하십시오. 아, 괜찮아요. 우리 왜 그러세요? 그냥 하세요. 좀 무서우신가 봐. 근데 제가 볼 때 돈 있고 백 있고 이런 사람들은 혼자 살만 해요. 근데 가난한 서민들은 네. 의지하는 게 배우자입니다. 맞아. 그거 남편은 아내, 예. 아내는 남편. 그거 바라보고 둘이 사는 의지하고 사는 거지. 그러다가 한쪽이 먼저 떠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도 결국은 바로 따라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특히 그 아플 때는요. 예. 제가 아파봤는데 저혈압으로 80에 60이 떨어져갖고 기어 나가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왜 아프면 나 아파 죽겠다 이거 생각나지 아들한테 전화 걸린다거나 뭐 비상벨을 누른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아플 때는. 그러고 막 기어서 가다가 병원에 전화하니까 문 닫았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노인네들이 아프시면 다 새벽이나 다 주무실 때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그쪽에 끼어가서 그때 너무 아팠는데 이럴 때는 정말 혼자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겨우 생각이 난 게 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 빨리 와가지고 수습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는데 네. 혼자 산다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네. 혼자 사시는 분들 보면 네. 시간 조절을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같이 그걸 관리해 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좀 일찍 병도 좀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주변 어저께 어느 분을 만났는데 딱 들어갔을 적에 집에 아무도 없는 집에 딱 섰을 적에 내가 왜 여기서 왜 있지? 내가 뭐하러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 네. 굉장히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젊어서는 네. 이제 네, 간섭 네. 안 받고.